안녕하세요. 오늘은요, 덴드로비움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아이는 핀델리아눔 오글라툼입니다. 아마 국내에서는 이게 이렇게 큰 돼지는 보기가 힘들 거예요. 이게 오랫동안 제가 앉아 길러서 이렇게 선보이는 건데 정말 볼만하죠. 아직 100% 개화는 되지는 않았습니다. 요즘 걱정이 다들 걱정이 많으시죠. 신종 19 신종 코로나 때문에 철저히 개인 건강하시고요. 그나마 그래도 집 가정에서 이렇게 꽃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은 그건 천만다행이에요. 각자 이제 꽃들 좋아하시는 취미인들은 이렇게 예쁜 꽃들 쭉 가까이서 보실 수 있는 거죠. 멋있죠. 정말 멋있는 아이예요. 야, 이 아이는 거의 활성도도 굉장히 성장도 폭풍 성장을 하는 것 같아요. 요 밑으로도 보겠습니다. 폭풍 성장을 해가지고 정말 이거 피우면서 매년 피우면서도 이렇게 예, 감탄을 하는 거예요. 오시는 분도 어제 오시는 손님도 여기에 한참 넋을 잃고 이렇게 보시다가 판매되느냐고 물어서 요거는 제가 꽃을 저도 이래 가지고 취미인으로서 꽃들 즐기는 사람이라고 이거는 제 전용이라고 해 가지고 판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안에서 꽃도 굉장히 큼지막하고 이렇게 느슨하게 꽃달림도 굉장히 좋아요. 여기서 위에도 보면은 저희들은 분해서 이렇게 심어가지고 쭉 하는 건데 예쁘시죠? 요거 말고 또 농장에 이거보다 더큰 대주가 있어요. 그거는 조금 시간차를 두가지고 깨우기 때문에 앞으로 한 20일 후에 아마 피어날 거예요. 요거 꽃지는가 동시에 아마 필 거예요. 그때는 또더 좋은 멋진 모습으로 또 개화된 모습으로 보여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선명하니 참 좋으시죠? 요거는 지금 막 수줍은듯이 깨어나는 아이들이고 여기에 보시면은 아직 덜 피었던 아이 있습니까? 꽃봉오리들이 아직까지 여기저기 많이 숨어 있어요. 여기도 있고 꽃봉오리들이 요런 아이들은 어제 막 피었고 피어나기만 기다리고 있었죠. 이제 이래가지고 씻게 드리려고 구경시켜 드리려고 예쁘죠? 멀리 한 커팅을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예쁘죠? 그러고 그 바로 옆에 보면은 포켓내부들이 막 깨어나고 있네요. 그거하고 여기는 덴드로비움 알바예요. 순수 알바. 이 아이들은 대만에서 제가 한 10년 전에 취미인들한테 아리산에서 취미인한테서 두 화분을 해가지고 수입을 해와가지고 지금 계속 정식을 하고 있답니다. 이 아이들도 꽃이 4배째예요. 얘들은 4배째 꽃만 이래가지고 지금 계속 수집해가지고 조직 배양이 아닌 저희가 순수 나름대로 이래가지고 개체를 선별을 해가지고 따가지고 그렇게 번식을 지킵니다. 그렇게 되면 성장이 굉장히 더디죠. 그 바로 옆에 달콤한 향이 또 저를 유혹하네요. 멋있죠. 아직도 부양에는 와케레나가 한 50화분 정도 꽃이 그냥 그대로 산재되어 있답니다. 쭉 안으로 한번 더 봐가지고 아, 이 아이 보이시죠?
버튼탑 중에서 색상이 분류가 된 아니었습니까? 약간 연한색이에요. 아주 연한색이고 니 페탈이고 굉장히 발전되었던 그런 아이예요. 보시죠. 여기에도 보시면은 또 그러고 니카스 때예요. 깨끗하니 정말 예쁘게 폈죠. 향도 뭐쩡 이거 뭐 꿀꿀꿀꿀 전진 전 정말 예쁜 향이 나는 거예요. 여기에도 두성이가 피었고. 쭉 안으로는 제가 뭐 시간상 뭐안 들어가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안으로도 월케리나가 쭉가 있습니까? 산재되는데 빠르게 그러면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노빌리오고요. 지금은 거의 노빌리오들이 많이 깨어나죠. 캔이죠. 캔이 정말 예쁘죠. 나도 이 캔이를 아까워서 아니었습니까? 분양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꽃다발. 그죠? 맨날 부양이는 맨날 전시회입니다. 매일매일 전시해야 됩니다. 이쪽으로는 덴드로비움 뭘 해가지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도 덴드로비움이 이렇게 꽃이 앵수국입니다. 앵수국이 엄청나게 많이 맺었죠. 네, 제 얼굴만 합니다. 카틀리아가. 쭉 안으로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좀 말주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널리 이해를 하시고, 뭐, 꽃만 예쁘면 되죠. 말 잘한다고 해가지고, 뭐, 그게, 뭐, 아무래도 말씀 잘하시면 아니겠습니까? 모든 게 덕이겠죠. 대건 조설입니다. 그렇네요, 저기. 엄청 크죠. 여기 한 포트를 해가지고 거의 한 6, 7년 정도 기른 걸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막 새롭게 깨어나는 거예요. 녹동보입니다. 한석봉이요?
시루지네. 한 경기 시간상 한 경기 안 있으면 정확하게 이름을 설명을 못 해드려도 다 보시면은 거의 다 안면이 있는 꽃이고 다 아실 거예요. 육기달만 느낌. 그죠? 예쁘시죠? 그래 하고 밖에 외출하실 때는 밖에 외출하실 때는 꼭 아니십니까? 개인 위생 단그잘 챙기시고 손 씻기라든가 또 마스크 착용 필히 하시고 건강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우리 저희들이 부양란 이래 가지고 자랑거리는 대형 목부입니다. 요건 야생 자연과 비슷하게 이제 이라고 꾸미고 있는 중인데 조만간 지금 여기에 보면은 꽃눈이 나오고 있어요. 꽃눈이 봉봉봉봉 나오고 있는데 조만간은 있으니까 그렇게 할것 같아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즐거운 주일 되시고 개인 건강에 더욱더 유념하셔 가지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